오랜만에 또 공사 끝내고 오늘 또 찍어봅니다. 현관바닥하고 현관바닥 그 전부 다 깨가지고 시다지 새로 잡고 수평 잡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신발장 키큰장 들어올 거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욕실인데 사면 철거하고 바닥 다 깨가지고 새로 욕실 만들었습니다. 공구가 낮게였고 방금 점프해갖고 키가 작아갖고 닿는다고. 여기 1, 1, 2, 3, 4, 5, 6, 7, 3, 7, 3, 7, 21, 1, 2, 3, 4, 5, 6, 7, 8, 8장. 한 2,400 정도? 2,300 정도 청구를 좀 최대한 높였습니다. 꼭대기층이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코너 쪽은 반투명실 공원에서 반투명실 처리하고, 나머지는 이제 백색실 6번, 천장 쪽은 백색실 6번 처리하고, 코너 선반 들어가고 링 샤워기 들어갔고, 여기는 이제 물 안 넘어가게 만들어 달라고 하셔가지고 샤워 부탄을 낮추고, 여기 그 욕조 배관이 있었는데 30짜리라 가지고 레드사 설비해 가지고 뭐 이거 육 하나 심어 드리고, 이 편심 육가입니다. 사이즈가 작아 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뭐고 디자인 효과 이런 심어드리고, 그리고 벽면 이제 배수 시공해가지고 안쪽으로 그 배수 매립 시켜가지고 예, 세면대 들어왔고 슬라이드 창 들어왔고 변기 치마형 변기 들어왔습니다. 맞아, 수공거리도 뭐 깔끔한 거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직접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800장 되고, 좀 먼지가 좀 많이 들어갔네요. 철거 공사 지금 진행 중이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요 단차 쪽 경사는 안쪽 경사는 안쪽으로 경사가 잡혔고, 바깥쪽 경사는 이쪽 통합 배수 쪽으로 잡혔습니다. 이렇게 물을 뿌려 보면 물이 전부 다 단차 넓은 쪽은 하부 쪽으로 이쪽으로 내려가고, 물이 이 단차 안쪽은 샤워를 하게 되면, 샤워관에 이렇게 청소를 하게 되면 이쪽으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고 여기 이제 샤워 부스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샤워 부스 설치하기에는 공간이 많이 좁아가지고 커튼 시공해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 욕실 들어가 보면, 안방 욕실도 사면 철거 다 하고 이제 더블심으로 공사를 해놨는데, 자 이제 철거가 다 되어있죠. 자 안방 욕실은 이거 이 그레이 테라조 타입 그레이 타일로 해가지고 시공이 되어 있고, 뭐 악세사리는 뭐 거실하고 같은 걸로 통일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안방에는 이제 욕조 시공을 해놨고, 젠다이 기역자 젠다이를 쌓아가지고 이렇게 변기부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1층 변기가 또 들어왔죠. 1층 변기가 들어와가지고 뭐 사용하신다고 하시고, 이거는 이제 비데 리모컨, 비데 리모컨이고, 휴지거리 선반 휴지거리구나. 휴지거리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렇게 장 우드 타입 장으로, 여기는 그냥 기본 샤워 수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리콘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공사를 해놨는데, 이 상고 쪽에도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 반투명으로 커버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실리콘을 깔끔하게 신경을 많이 써서 써놨습니다. 물 잘 나오고 물 잘 빠지고. 그리고 이제 저 뭐냐 베란다, 뒷베란다 쪽도 그냥 베이지색 타일로 선정하셔가지고 지금 공사를 해놓고 계속 지금 철거를 하고 있어가지고, 내부 철거를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요 방이었는데 방도 튼다고 이제 철거해놨고, 그래가지고 좀 먼지가 좀 많이 들어갔네요. 그리고 싱크대도 다 틀어놨고, 내나 여기도 더붙임으로 해가지고 싱크 들어갈 예정이고, 이쪽은 공사를 안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케이.